문자민 몇번 숙제냐 하면 맞지. 31번 단어. 자, 이 시험 지역 있다. 문자민이 요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눈에 보이고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그래서 이 친구는 뭐? 제가 아니. 이거 아니라고? 응? 아, 이거 아니야? 잠깐만. 이거 아니. 아,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요. 저희 1번 오케이. 2번 2번 31번이구나. 오케이. 네. 오케이. 마찬가지 틀린 문장들은 우리말 뜻 한번 문장 3번 지금 숙제하고 계셔도 되겠습니다. 문장 3번. 자, 시작해볼까요? 그렇죠. 예. 하나라도 틀린 거 있는 거. 문장 자, 얘는? 아니, 우리말 한 번, 영어 문장 세 번. 그렇죠. Face. 자, face를 문장 속에서 만났을 때 뭘 조심해야 되겠다? 이 뜻 중에서 뭐로 사용됐는지. 오케이. 이 뜻일 때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을 보아라? 얼굴을 보아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슨 씨는 없고요. 이름 씨죠. 무엇이나 누구라는 질문을 하면 우리가 이름을 가르쳐 주겠죠. 무엇이니? 책상. 책상 무슨 씨? 이름 씨. 쟤 누구니? 준호. 준호 무슨 씨? 이름 씨. 그다음 이런 뜻으로 쓰였을 때 무슨 씨? 하다 씨. 뜻만 알면 제일 구분하기 쉬운 하다 씨. 근데 문장 속에 영어 문장 속에서 쓸 땐 좀 골치 아프죠. 두가 들어 있을 때도 있고, 더즈가 들어 있을 수도 있고, 또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할 땐 디드가 들어 있을 수도 있고, 또 ing를 붙일 수도 있고. Famous. 무슨 씨니까? 이거 유명하니래. 유명한 이거 무슨 씨야? 무슨 씨야? 유명하니 이런 말 만들 수 있지, 그렇지? 아니 우리말 안 되는구나. 이런 말 만들 수 있지. 어, 그럼 무슨 씨야 이거? 어떤 가수? 유명한 가수. 무슨 씨야? 어떤 씨? 어떤 씨네. 그러면 영어로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asn't famous. 영어로 어떤이 뭐야? 너 어떻니? 너 어떻니? How are you? 어떤 씨 뭐 how에 대한 대답이잖아요. 어떤 씨를 쓰는 방법, 문장에서 어떤 씨 쓰는 방법 몇 가지? 어떤 씨를 문장에서 사용하는 방법 몇 가지? 이렇게 쓰거나 또는 이렇게 쓰거나 이건 어떤 것을 만들고 있고 얘는 뭐 하고 있어? 어떤 시 앞에 뭐 해서 뭐 하고 있어? 어떤 시 앞에 I don't care. I don't care. I don't care. I don't care. 그러니까? 예. 오케이. 그다음 A lot of. 오케이. A lot of의 뜻이 그런 뜻이었으니 그런 뜻이었으니까 무슨 시? 어떤 책들? 많은 책들. A lot of 뒤에는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A lot of. 왜 뜻이 뭐야? 많은이라며. 네. 그럼 이거 하나겠어? 여럿이겠어? 여러 개. 그러면 A lot of book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 A lot of books. 이렇게 해야 되겠지, 당연히. 네. 계속해서.
practiced. Okay, 그럼 wasn't. WASNT. 이렇게 읽으면 안 돼. 뭐? practice room. 여기서 because. 자, 여기에 이렇게 접이라고 써 있죠. 접.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접속사란 말이고요. 접속사는 다른 문장과 because 뒤에 있는 문장을 붙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because 뒤에 뭐가 오냐? 이 접속사, 모든 접속사라고 불리는 녀석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 애만 접속사 아니고 다른 애들도 많아요. 자, 어쨌든 접속사라고 불리는 애들의 특징은 뒤에 이렇게 생긴 게 옵니다. 예. 이게 뭔데? 누가다가 온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다 아무거나 넣어볼게. 무슨 뜻이야? happy. hungry 같아 보이는데요? 아, 그래요? 난 hungry. 무슨 뜻이에요? 나는 배고프다니까 누가 다 맞죠? 네. 자, 접속사는 뭔 짓을 하느냐? 접속사 이 앞에 I'm hungry는 난 배고프다인데 because I'm hungry 하면 뜻이 어떻게 바뀌냐? 얘가 없어집니다. 네. 그리고 지가 갖고 있는 뜻을 넣어요. 네. 그러면 because I'm hungry는 무슨 뜻이야? 나는 배고프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없어진다 그랬어. 때문에. 내가 배고프기 때문에. 네. 됐습니까? 그러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죠? 내가 배고프기 때문에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내가 배가 고프기 때문에 밥 많이 먹을 거예요. 내가 배가 고프기 때문에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그랬더니 내가 배고프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 여섯 가지 질문 뭐야? 언제 어디 무엇 어떻게 왜 순서대로 외우면 더 좋겠지. 예. 자, 얘가 다 들어있을 순 없어. 예. 물론 다 넣으려면 뭐 마음먹으면 넣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 문장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한 개는 그래도 들어있어야지 문장이라고 할 수 있어. 예, 그래서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됐습니까? 예. 그러면 내가 배가 고프기 때문에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엄마 밥 많이 주세요. 자민이가 엄마한테 엄마 나 오늘 밥 두 그릇 먹을 거예요 그랬어. 그럼요. 그럼 엄마가 뭐라고 물을까? 내일 먹어. 왜 두 그릇 먹으려고 그래 그랬어. 그치? 왜 두 그릇 먹으려고 그래 그랬더니 자민이가 뭐라 그래? 배가 고파서요. 배고파기 때문에요. 그러지 않나요? 네. 응, because 뒤에 누가 다가오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만들 때 써요. 저희 아주 대단한 시험지입니다.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 때 씁니다. 왜? 배고프기 때문에. 분명히 다 가르쳐 줬어. 예. 그 다음 ago. 자, ago는 그냥 이렇게 뜻만 알아둬서는 안 되고요. 얘를 실제로 문장에 쓰일 때 어떻게 쓰이는지 잘 봐야 되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쓰여요. 읽어볼까요? 이거 보세요. Two days ago. Two days ago 이렇게 씁니다. 그럼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선생님이랑 어떻게 했나요? Two days ago 무슨 뜻일까요? 자, 첫 번째 단계는 선생님이 안 매겨주고
선생님이 왜 나 뚫 거예요? 다시 공부. 네가 시험 쳤잖아. 시험 치면서 이거 어려웠다. 공부하고 나서 이거 틀렸을 것 같다는 거 한번 찾아봐. 그래도 대충 들이면 뭐라라는 거죠? 네? 다시 어, 공부한다. 아, 이거 내가 맞았을까 틀렸을까 하면, 아니 가져가지 말고 공부하고 나서 이거 맞았을까 틀렸을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공부하고 그 다음에 답 보지 말고 가져가서 고치세요. 첫 단계 그거야 늘. 자, 시험 치면, 자, 잘 들어 채비. 첫 단계 시험 치고 나서 첫 단계 뭐 다시 공부해서 정답 안 보고 가져가서 틀린 부분 고쳐오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매기면 그 다음에는 밥 보고 매기기 고쳐오기까지. 매기는 게 아니고 고치기. 2days ago가 뭔 뜻이겠어? 언제? 이틀 전에. 아, 이렇게 이틀 전에. 그게 다야. 뭐 더 뭐라 할 거 있어? 2days ago 이틀 전에. 됐습니까? 그러면 2days ago가 이틀 전에 라는 말이 됐으니까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언제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practice가 요런 뜻일 때는 당연히 무슨 쓸 거고 하다시 요런 뜻일 때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연습. 나는 연습. 연습이란 연습만 생각하고는 안 돼. 연습이 들어간 문장을 아무거나 생각해봐. 나는 연습을 싫어해. 그치? 이런 말 할 수 있지? 어, 난 영어 연습을 싫어해. 됐어. 그치? 그럼 연습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나는 싫어해. 이렇게 들렸어. 나는 이렇게 나는 연습을 싫어해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연습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 뒤에서 자동차가 빵 그래갖고 연습이란 말이 안 들렸어. 그치? 그러면 자빈이가 나한테 다시 뭐라고? 하면서 뭐라고 물을까? 나는 싫어해. 나는 뭘 싫어해? 그래!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뭘 이러니까 모르겠습니까? 어? 그럼 무슨 시야? 이 뜻일 때 이거 뭐 무엇이니? 이게 뭐야? 책상. 책상 무슨 시? 이름 시. 어. 아, 연습 이름 무슨 시? 이름 시. 헤, 뭐 선생님 계속해서 뭔가를 너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 같지 않냐? 어? 좀 이제 깨달을 때도 됐어. 계속해서 뭐 아니 또 왔다 갔다 뭐 또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공부 딱 하고 딱 가져가서 딱 붙여와. 공부 안 했어요. 저러니까 뭘 하는데 숙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딱 앉아가지고 딱 다시 공부하고 아 이거 내가 틀렸던 것 같다 딱 생각하고 가져가서 어 맞네 아니네 맞게 썼네 어 답 보지 말고 하라 그랬어 지금 하는 건 뭐라고? 이제 까먹었다. 자 너 첫 단계는 뭐라 했지? 다시 공부하고 답 안 보고 고쳐보는 거지. 이거 나이 묻고 답할 때 나오는 거야 이거. 나이 묻고 답할 때. 아,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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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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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am is를 보고 무슨 동사라 그래? 비동사. 비동사. 그러면 여기 비동사 원래 몇 개 있어? 세 개. 세 개. 뭐 빠졌어? am is의 과거는 was라고 하고 있네. 그러면 are의 과거는 뭐지? 완벽해. were. 맞습니까?
오케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선생님 매길 때까지. 아, 됐다. 그래서. 다음. 강좌를 안 했어요. 선생님, 여기요. 저게 뭐였지? 이거 또 봤어? 그래서 이건 뭐? 자, 준호도 마찬가지. 아, 했구나. 조금만 기다려. 이때 할 때까지. 이거 가져가. 아, 숙제 다 했네. 그거 찍어서 보내줘야지. 네. 그래야 선생님이 숙제 했는지 아닌지 알아. 뭐예요 이거? 몰라요 또? 다음. No one. No one. No one. 자, 노원이 이 뜻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문장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노원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사용됩니다. 노원 is hungry. 이런 식으로 쓰이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아무도 배고프지 않다.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에 비동사 종류 세 가지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is를 썼을까? 예, 안방 길어봤자 뭐인 것처럼 생각한다. He, she, is인 것으로 생각한다. 그 말은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써야 되고. 그러면 no one goes는 또 무슨 뜻일까? 현재 시제니까 가지 않았다면 과거 느낌 들고 아무도 가지 않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But 이게 또 접속사네요. But Story Story Story의 뜻이 이야기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고 오케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 말로 우리말로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문장 아무거나 만들어내봐. 나는 이야기를 좋아한다 했어? 그러면 나는 이야기를 좋아한다 해서 이야기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래? What do you like? 나는 이야기를 좋아한다 해서 이야기란 대답을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 물어볼래?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하겠지? 예. 그러면 이 스토리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고? 그래요, 무슨 시야? 이게 무엇이니? 잠이나? 이게 무엇이야 이거? 모니터 무슨 시야? 이 물건의 이름이지. 네. 스토리 무슨 씨야? 이름씨요. 그러면 이름씨면 따져보는 게 있죠?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그러면 열어실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스토리 이렇게 되는 거 알았지? 몰랐어? 몰랐지? Y를 I를 고치고 위해서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 오케이, 공부 좀 더 하고 오세요. 너를 모르네. 몰라. 이걸 모르네. 내가 알면서도 모르네. 3학년때 배울 건데 모르네. 우리 3학년때도 못 배워. 잠깐만. 저 모르는 걸 고쳐야 되는데 알고 있는 걸 고쳤어요. 다시 고쳐줄게요. 예. 자, 그래서 채빈이는 다섯 개 틀렸으니까. 응? 머리를 많이 풀렸죠? 그러게요. 선생님이 일부러 틀렸다고 한 거 아니에요? 뭐래 이제 35 통문자. 원래는 뭐 하죠? 오케이.